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데크리프트 일반 점검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데크리프트 보면 자동차선에서 정말 중요한 장비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냥 뭐잘 되겠지. 뭐내 있을 때 고장이 나겠어? 뭐 이런 생각으로 좀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데크리프트 고장나면 저희 그 화물 작업이 진짜 중단이 되어야 되거든요. 특히 저희 화물 램프 올리다가 그 올리는 도중에 얘가 고장이 나면 얘가 수리될 때까지 저희가 뭐 화물을 싣거나 하기가 엄청 까다로워요. 그리고 이 데크리프트 특성상 저희 뭐 주기관이나 발전기처럼 알람 센서들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알람 해봤자 배터리, 그리고 워터 템퍼러처, 그리고 뭐 에러 없어요. 뭐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시동이 안 걸린다든지 뭐 유압이 안 걸린다든지 그런 거를 어떻게 점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크리프트 엔진이에요. 이 데크리프트 엔진은 구동용 엔진이기도 하지만 이 데크리프트를 올릴 때그 구동도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엔진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주 보는 게 처음에 저기 보면 스타팅 모터와 연결되어 있는 V벨트 텐션이 괜찮은지, 그리고 뭐 끊어졌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 냉각수가 확실히 차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지금 색깔도 초록색이고 물도 다차 있죠. 이 냉각수를 확인해야 되는 게 저희 냉각수 확인 안 하고 운전해도 돼요. 뭐 저기 워터 템퍼러처 하이 알람 오겠죠. 그 전에 저희는 이제 확인을 해서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이 안쪽 보면 요거 에로 레벨, 요거 크랭크 챔버 에로 레벨이거든요. 얘도 에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지금 엄청 만땅 있어요. 만땅 있고 색깔도 나름 괜찮아요. 이 에로 색깔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에로 색깔이 더럽다는 건 뭐겠어요? 그 크랭크 챔버 안쪽으로 이제 기름이 들어가든지 이물질 자꾸 들어간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요거 열면 로크암이 보일 거예요. 이 한기통의 로크암만 약간 보일 수 있는데 이 로크암을 보는 거에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이 안이 지저분한지 깨끗한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저희 자동차랑 똑같아요. 엔진 요거 플러그 딱 열었을 때 여기 막때 많이 끼고 더러우면 이 엔진이 나쁘다는 뜻이거든요. 저희 배 지금 이 데크리프트 엔진은 컨디션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윤활기가 깨끗하고 안에 이물질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이제 배기가스 쪽이 녹슨 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풀 오버홀 할때 한번 그싹 발청된 거 정비하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엔진 쪽에서 마지막으로 요게 이제 흡기 필터예요. 흡기 필터. 여기 보면 지금 흡기 필터 안에 보이시죠? 얘가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흡기가 제대로 안 되니까 불안전 연소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뭐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시면 되고, 이 안에 상태가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아까 저기 인스펙션 여기 인스펙션 홀로 봐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한번 열어서 한 번씩 봐줘도 됩니다. 어차피 잠그는 거 쉬워요. 그냥 이거 요런 식으로 잠그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연료계통 보면 이런 필터들
여기 바로 있는 필터들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갈아주시면 되고, 이제 엔진 쪽은 다 끝났어요. 엔진 쪽은 냉각수 그리고 크랭크 챔버 그 레벨 그리고 그 로커암 쪽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그리고 에어 필터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리고 연료유 필터는 주기가 되면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뒤쪽에 가면 저희 컨트롤 판넬이 있어요. 컨트롤 판넬에서 어디 이렇게 전선이 데미지 먹은 데가 있는지, 그리고 습한 게 있는지, 이런 거다 확인을 하고, 지금 저 요게 다 축축해요. 이게 축축하다는 거는 요게 이제 습한 게 들어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실리카겔 요번에 바꿀 겁니다. 그리고 요거 데크리프트 둘러보면서 여기 이제 유압 라인이 엄청 많거든요. 유압 라인에 새는 데가 있는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유압 라인을 위한 유압 탱크예요. 여기에 레벨이 충분히 있는지. 그리고 여기 에어 필터가 막혔을 경우에는 유압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필터 한 번씩 소지하고. 그리고 배터리 상태가 괜찮은지, 연료유 양은 많은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제너럴 일반 정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데크리프트는 항해 중에는 쓰지 않다가 저희가 이제 정박 때한 번씩 쓰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차 밑에 차를 움직여 놓고 차 밑에 윤활유나 기름이 샌 흔적이 있는지 또는 냉각수가 샌 흔적이 있는지 그런 걸잘 봐야 돼요. 만약에 냉각수가 샌다. 물이 좀 떨어져 있다. 그러면 뭐겠어요? 냉각수가 새는 거고. 기름이 떨어져 있네. 그럼 이제 또 확인을 해야죠. 이게 기름인지 아니면 윤활유인지. 기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 쪽 라인을 다 확인하면 되고, 윤활유다. 그럼 윤활유면 두 가지예요. 이게 그 저희 엔진 쪽에 들어가는 윤활유인지 아니면 이 데크리프트를 올리기 위한 유압 장치에 의한 윤활유인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누설부를 잡아주면 돼요. 오늘 이렇게 데크리프트에 대해서 한번 일반 점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